이번 주에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대물, 즉 피해 차량으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삼성 화재로 보험 처리를 해서 접수 번호가 나온 상태에서 견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상단 흰색 부분은 보수 도장, 즉 판금 토색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하단 부분 실버 부분이죠. 교환으로 작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깡통 옵션 같은 경우는 상단 쪽에 판금 도색으로 그냥 칠하고 하단 쪽은 부품을 그냥 통째로 교환만 하면은 끝납니다. 간단한데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무광으로 도색을 해서 교환 작업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임에 포함이 될것 같고요. 부품 때는 19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공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범퍼 쪽에 상단, 하단 다 뜯은 상태입니다. 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무광 도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공임에 포함이 될것 같고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앞범퍼 쪽에 보시면은 파츠별로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액세서리들도 전부 다 도장을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됩니다. 토탈 공임료 69만 원에 부품 때 19만 원 포함해서 총 88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물처리고 피의자 입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오닉 5 고객께서는 돈한푼안 들겠지만은 1년도 안된 차고 만 킬로밖에 안탄 차입니다. 억울하죠? 완벽하게 작업을 안 하면은 1, 2년 뒤에 눈이나 비가 오고 난 후에 그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판금 도장이나 교환은 정품과 친환경적으로 수용성 재료를 쓰느냐, 자극 공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열처리 공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